그다음에 이제 귀 전원거라는 게 우리 전원 생활 때 그 시지요. 보시죠. 소무적 소군하고 성본의 구산이라. 소자는 젊어서, 그죠? 어려서. 젊어서부터 무적 소군, 소군이라는 것은 속기라는 말이 있죠. 속기. 네, 촌티. 그 또 속기라는 말은 사실은 어려서부터 돈만 밝히고 영악한 사람들을 속군이라고 해요. 소군에 적합하지 않았고 성본의 구산이라. 네, 본성이 본래 저 구릉이라든지 산을 좋아했노라. 오랍진망중하여 잘못 진망중 티끌 같은 저 그물 속으로 떨어져서 일거 30년이라 한번 거기에 발을 디뎌놓고 가보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여기 진망중이라는 것은 벼슬을 한다, 출세를 한다, 뭐 공직에 나간다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기조연구림하고 치여사구연이라. 이 구절이 정말 멋지지요. 기조는 연구림하고, 이 기조라는 게 새장 속에 갇힌 새예요. 새장 속에 갇힌 새는 옛 숲을 연모하고 옛 숲을 그리워하고, 지어는 연못짓자인데 연못에 갇힌 그 물고기는 사고연이라. 옛날 자기 놀던 넓은 그 연못을 그리워하더라. 그렇듯이 도현명 자신이 젊어서부터 구산, 저 언덕백이라든지 산을 좋아했다 이거예요. 개황 남야 제하야 수졸귀 원전이라. 개황, 저 황무지를 개간해서 남야제, 남쪽에 평야에게 널찍하게 이제 동토를 이루어서 수졸귀 원전이라. 이 졸자는 이게 우리 치졸하다, 옹졸하다 그런 말을 쓰는데 여기 졸자는 겸사로 쓰여서 자신의 본성, 아직 개발되지 않은 본성을 지켜서 귀원전이라 전원으로 돌아가련다. 가보면 상황이 이렇다는 거지요. 방택 십여묘요 초옥 팔구간이라. 방택, 이 작은 집은 십여묘, 십여묘니까 한 200평쯤 되나요? 그죠? 한 십여묘의 작은 집을 짓고 초옥 팔구간이라. 초가집이 방이 8칸이나 9칸짜리 조그마한 가족들이 둘레둘레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겠노라. 유류는 후첨하고 도리는 나 당전이라. 그 유가 이게 느릅나무 유자인가요? 느릅나무와 포도나무는 후첨, 그 뒤 이 집 뒤 처마를 이렇게 처마에 이렇게 그림자를 비춰주고 도리, 복숭아, 나무와 오얏나무, 즉 과실나무죠. 과실나무는 나 당전이라. 마당 앞에 펼쳐 있구나. 에 원인촌이요 의의 허 이연이라. 에 원인촌, 사람들이 사는 저 동네와는 에는 좀 아련히 좀 멀리 떨어져서 아련히 떨어져 있고 의의 허리연이라. 허리는 이게 이제 옛날 집터예요. 마을 집터의 연기가 의의하구나. 이게 저녁 때 밥 짓는 연기가 촥 깔려올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사람 사는 맛은 뭐지요? 개 짖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구패심 항중하고 계명상수전이라. 개는 개구자니까 개는 깊은 그 동네 항자에게 동네 골목길 항자요. 깊은 동네 골목길에서 지저대고 계명상수전이라. 닭은 뽕나무 밭머리에서 울고 있구나.
이게 원래 그 오밀주택의 수지 이상이라서 옛날에 다 조그맣게 집을 지어도 전부 뽕나무를 심는다 했으니까. 네. 호정부 진잡하고 허실유 여한이라. 이 두 구절도 정말 멋진 표현 같아요. 호정. 이게 집 호자하고 문문자가 다른데, 문문자는 대궐문이라서 쌍문이고, 호자는 개딱집 같은 작은 집이고, 작은 쌀인문이에요. 작은 문이에요. 작은 문 열고 들어간 그 마당에는 무진장. 응? 그 먼지 같은 섞인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잡스러운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고, 허실엔 텅빈 집에는 유여한이라. 남 한가로움이 있도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구하지 않고 바쁘게 할 일도 없으니 한가롭기만 하거나. 구제 반용디라가 부득 반자연이라. 오래도록 반용디. 반용이라는 것은 이 반자가 매달아 놓은 거고, 농자는 세장 농자예요. 세장 같은 저런 생활 속에서 매여 있다가 또다시 자연으로 돌아왔구나. 이제서 자연으로 돌아왔구나. 그런 시예요. 다시 한번 쭉 연결해 볼게요. 소무적 소분하고 젊어서부터 속기가 속기에 마땅치 않았고, 성분 내 구산이라 내 본성이 애시당초 언덕이라든지 산을 좋아했노라. 오락진 망중하야 잘못 쳐 티끌 같은 그물 속에 빠져서, 즉 새 속에 빠져서 일거 30년이라 한번 거기에 빠진 지 30년이나 흘렀구나. 기준은 연 구림하고 새장에 갇힌 새들은 옛 숲을 그리워하고, 지연은 사구연이라 작은 연못 속에 갇힌 물고기들은 푹 터진 연못을 그리워하는구나. 개황남야제하야 수졸귀원전이라. 저 황무지 남쪽 들판을, 들판과 맞닿은 곳을 개간해서 수졸귀원전이라. 본성을 지키며 전원으로 돌아왔노라. 방택 10여묘요 사방으로 이게 집이 10여묘나 되는 작은 집을 짓고, 초옥 8구간이라 초가, 이 방택이라는 것은 집터가 10여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10여묘의 집터에 초가집 8구간을 지었노라.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유류는 후첨하고 느름나무와 버드나무는 뒷처마를, 처마에 그늘을 만들어주고, 돌이나 강전이라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는 집 앞에 심어져 있구나. 애원인촌이요 아련하기도 하구나. 사람들의 인가요 의의 허리연이라. 의연하게 텅 빈 연기가 깔려 있구나. 부패 심항중하고 개는 깊은 동네 골짜기에서, 아니 동네 길거리에서 지저대고, 개명상 수전이라 닭은 뽕나무 밭 머리에서 울고 있구나. 호정에 무진잡하고 그 집 마당에는 속딘 사람들이 없고 드나들지 않고, 허실엔 유여하니라 텅 빈 집에는 한가롭기만 하구나. 부재 반룡리라가 오래도록 매달아놓은 새장 속에 살고 있다가 부득 반자연이라. 이제사 자연으로 돌아왔다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무적 소군하고 성본의 구산이라. 오락진망중하야 일거 삼시변이라. 기조이련 구리
사국 지여사구연이라 개황남야제하야 수졸귀원전이라 황택시변묘에 초악팔구간이라 유려음후천하고 토리나상전이라 개명상수전에 호정무진잡하고 허실유여하니라 구제팔용미라가 부득 반자